안녕하세요. 인혁입니다. 이번 산림한목 장소는 언젠가 한번 와보고 싶었던 가구와 소품 등을 둘러볼 수 있는 편집샵인데요. 해운대 달맞이 청강주차장 바로 옆에 위치한 곳이고요. 입구가 주차장 바로 옆길이에요.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의 브랜드를 만나볼 수 있는 무브먼트랩 함께 구경할까요? 이곳에 딱 들어서면 와 진짜 뷰 맛집이다 싶으실 거예요. 전층이 파노라마 통창으로 시원한 바다 뷰를 즐길 수 있는 곳이에요. 무브먼트랩의 그동안의 프로젝트를 한 번에 보실 수 있는 전시 공간도 있었는데요. 무브먼트랩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리빙 편집샵을 넣어 저는 왠지 예술적인 느낌도 드는 그런 곳이었어요. 무브먼트랩은 잭슨 카멜리온, 오블리크 테이블, 무니토, 바이 헤이데이, 뱅앤 올룹슨 등 감각적이고 트렌디한 브랜드를 한꺼번에 만나볼 수 있는 그런 편집샵이에요. 이 조명은 유럽 빈티지 같은 느낌이 들어서 참 예쁘더라고요. 정형화된 디자인이 아니라서 더욱 멋스럽게 보이는 가죽 소파였어요. 최근에 지인들이 이사를 많이 가서 가구를 골라주느라 이것저것 많이 보고 있는데요. 요즘 소파들이 디자인이나 컬러가 멋스러운 게 정말 많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죽 소파는 카메 컬러가 제일 예쁜 듯해요. 그레이 컬러와 베이지가 섞인 듯한 이런 컬러는 집안의 컬러가 웜톤이든 쿨톤이든 모두 다 잘 어울려요. 소파 선택 시에 세트도 좋지만 1인 소파는 디자인이나 컬러를 다르게 넣는 것도 감각적이죠. 이 침대는 프레임이 패브릭으로 되어 있는데요. 헤드까지 저상이라서 아주 편안해 보였어요. 이렇게 아예 다른 소파를 양쪽에 두어도 분위기가 좋죠. 소파 배치도 실용적이고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딥그린과 영 그레이 컬러의 조합이 예쁘더라고요. 이런 가구가 테이블도 되고 벤치로도 활용될 수 있어서 은근 실용적이죠. 이 스피커 뭐야 하고 봤는데 뱅앤올룹슨 제품이었어요. 역시 디자인과 성능이 너무 좋더라고요. 가구 외에도 그릇이나 패브릭 소품 등도 보실 수 있어요. 무브먼트랩에서는 매거진도 발행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이색적이면서도 참신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3층으로 올라가 볼게요. 지금까지 둘러본 공간이 2층이고요. 1층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계단을 오르는데 이 벽 사이의 창을 연결해서 이렇게 만드니까요. 창이 작아도 답답해 보이지 않고 멋지더라고요. 역시 뷰가 끝내주죠. 첫눈에 반한 우드인 건데요. 스테인리스의 차가움을 우드가 따뜻하게 채워주면서 오브제 같기도 했어요. 벽쪽으로 돌려서 간접등 같은 효과를 주면서도 슬림해서 부담스럽지 않은 조명이었는데요. 마치 인센스를 꽂아둔 것 같아서 매력적이더라고요. 요즘 자작나무나 라왕합판으로 만든 수납장이 북유럽 느낌도 나면서 은근 동양적인 느낌도 들어서 예쁘더라고요. 자작나무합판으로 제작된 이 수납장은 터치식이라서 정말 편했어요. 뱅앤올룹슨이 왜 인기가 많은지 이번에 확실히 느꼈는데요. 스피커 성능이 정말 끝내주더라고요. 등받이나 앉는 부분이 곡선형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는 이런 의자가 의외로 아주 편해요. 마치 수제로 만든 것 같은 이 트레이는 은근 마음에 들었는데요. 액세서리를 놓기에도 좋을 것 같고 그냥 두기만 해도 이 자체로 예쁜 소품이었어요. 팔걸이 부분이 너무 투박하지 않나 싶었는데 앉아보니 아주 편하더라고요. 책이나 LP판을 넣을 수 있는 스토리지인데요. 알루미늄 소재라 매력적이죠.
예쁜 공간이나 가구 배치를 보시면 사진을 찍어 스크랩을 한번 해보세요. 인테리어 감각이 늘려면 무조건 많이 보고 따라도 해보고 응용도 해보는 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조약돌 같은 테이블 모양이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카멜 가죽 소파, 블랙 우드 체어, 딥블루 러그 이런 컬러 조합도 멋있죠. 파노라마 오션뷰 때문에 더 멋있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해요. 유연한 형태의 소파를 두면 오히려 공간이 넓어 보이기도 해요. 높낮이가 다른 테이블을 컬러도 다르게 겹쳐두니 정말 예쁘네요. 개인적으로 이 건물의 모든 창을 파노라마로 만들어서 좁은 공간을 넓게 보이게 한 인테리어가 참 마음에 들어요. 지하인 듯 지하가 아닌 1층을 구경해봐요. 무브먼트랩에서 만드는 월간 매거진을 보는 재미가 쏠쏠하더라고요. 1층에서는 그동안 발행된 매거진을 모두 만나볼 수 있어요. 멋진 카페 같은 그런 느낌이죠? 요즘 저는 확실히 비정형 디자인의 테이블이 예뻐 보이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반한 그런 테이블인데요. 사이사이 책을 꽂아두는 재미가 쏠쏠할 것 같기도 하고 책을 읽고 싶게 만드는 그런 테이블 같아요. 자칫 차가워 보일 수 있는 유리와 스틸 소재가 카멜과 화이트 컬러를 만나고 자작나무까지 더해지니 따뜻하게 보이더라고요. 블루 컬러의 테이블은 포인트 가구로 아주 딱 맞춤인 것 같아요. 창이 액자 역할을 하는 이 공간도 무척 예뻤어요. 역시 인테리어의 완성은 식물인 것 같아요. 앞서 말했듯이 비정형 디자인에 높이와 컬러가 다른 테이블을 겹쳐 놓으니 이렇게 멋져요. 3단 수납장과 테이블까지 이대로 거실이나 주방에 놓으면 예쁜 공간이 될 것 같아요. 의자도 참 예쁘죠? 아우라가 느껴지는 가죽 소파인데요. 비스듬하게 이렇게 놓은 배치가 마음에 들더라고요. 소파 옆에는 반드시 책을 들 수 있는 책장이나 테이블을 놓아야 한다는 걸 새삼 느꼈어요. 생활 공간 곳곳에 책을 두는 인테리어도 꽤나 멋스러운 것 같아요. 손이 닿는 곳에 가까이 두니 자연스럽게 책을 보게 되더라고요. 이 스피커 역시 뱅앤올룹슨 제품인데요. 작지만 강력해요. 요즘 스틸 보조 테이블이 유행이죠. 유니크한 디자인도 마음에 들고 바퀴가 있어서 실용적인 것 같아요. 앞서 3층에서 보았던 그 수납장인데요. 어떤 공간에도 예쁘게 존재감 있게 돋보일 것 같아요. 거실에 두어도 예쁠 것 같고요. 아이방이나 세탁실 등 두루두루 실용적으로 잘 쓰일 것 같아요. 당신은 살림을 잘하고 있나요? 살림 안목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은 이미 살림을 잘하고 계신 겁니다. 무브먼트랩 부산 해운대점에 오시면요. 꼭 루프탑도 올라보세요. 끝도 없이 펼쳐진 바다와 하늘이 보기만 해도 속이 펑 뚫릴 거예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Met you on the third